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성주운에 대해서 잠시 잠깐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저번 시간에 제가 성주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단체로 모집을 한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또 성주운에 대해서도 여러 의미를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단체 성주운맞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결정이 났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또 박차를 가해서 여러분들 성주운맞이 정말 제대로 한번 받아보시라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도 이어서 성주운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잠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있어서요, 성주운이라는 명목으로 오는 운이 인생에 여섯 번이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주운은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문서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문서. 옛날에는 이 가택신이라고 해서 집집마다 가가호호마다 이렇게 집을 지을 때만 성주신이라는 거를 받았는데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 어느 집에 가든 예를 들면 내가 이사를 하든 내 집이 있든 내 집이 없든 성주운을 받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예전이랑 또 생활습관도 많이 달라졌고 지금 사는 풍토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기운도 많이 그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주운이라는 거는 또 예전과 달리 받아들이는 방법과 이 풍토도 다르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성주운을 결국은 예전에는 한 집안에서 이 한 터에서 보통 뭐 4대, 5대, 적어도 3대, 2대까지 살면 몇백 년을 살게 되잖아요. 50년씩만 해도 3대만 살아도 150년이 되는데요. 이렇게 한 터에서 자리를 잡고 사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었단 말이죠. 내 대를 떠나서 다음 때, 다음 때까지 이 터에 의해서 발복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었죠. 그래서 하나의 집을 지을 때 정말 예전 사람들은 더 목숨을 걸고 성주신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아파트로도 이사를 다니고 또 어떤 분들은 주택으로도 이사를 하시지만 그렇다고 이 아파트 또 보면은 한 동에 여러 가지 호수가 있죠. 그리고 층층마다 다 각기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땅의 기운이 어떻게 이 가가호호마다 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요, 너무 신기하게도요, 신비롭게도요, 이 호수마다 성주신이라는 게 다 존재를 한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주신에 대한 성주 기운에 대한 영향을 받고 그 성주신의 터주대감이라고 하죠. 우리가 터신, 이 터신이라는 터주대감이 있는데요. 이 터에 기운을 제일 밝혀주는 터신이 계시는데 이 터주대감이 곧 성주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요, 이 터에서 제일 영향을 받는 건 이 터의 기운을 제일 영향을 받는 건 대주인 거죠. 그러면 대주란 무엇인가? 집안의 어른이죠. 돈을 벌어오시는 아빠 혹은 뭐 할아버지, 이렇게 남자분들, 장남자손, 뭐 차남자손, 이렇게 남자분들을 우리가 예전에는 대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대주가 꼭 남자만 대주 역할을 하지는 않죠. 어떤 집안은 여자, 남자 다 같이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자도 대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남자도 반드시 분명히 대주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거죠. 혹은 여자분만 있는 집안도 계시죠. 대주가 안 계시는 집안. 그러면 반드시 이 여자분이 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주가 편안해야 우리가 이 대주의 영향이 성주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데 이 대주가 편안해야 집안이 편안하고 집안이 편안해야 가족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주의 운을, 기운을, 이 대주의 흐름의 기운의 흐름에 따라서 이 집안이 흥망성쇠를 하기 때문에 이 대주의 운을 제일로 생각을 했었죠. 근데요, 이 대주의 기운이
발동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발동을 하냐면요. 우리가 나이로도 알수 있어요. 태어나서 20살까지는 우리가 미성년자로 봅니다. 부모스라에서 태어나서 20살까지는 부모의 영향을 반, 그리고 내 기운을 반, 사주의 영향이 반반씩 해서 20살까지는 반반의 기운을 받고 우리가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요, 20세가 지나면 이제 비로소 성인이라고 하죠, 여러분. 근데 성인이 돼서 바로, 내 세상이야, 이게 아니죠. 성인이 돼서 비로소 27살의 첫 번째 성주라는 게 성주운이 발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7의 첫 번째 성주운이 발동을 해요. 이게 초년 성주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들어왔다 이거죠. 초년에 처음으로 들어온 성주운이다 이거죠. 그래서 초년 성주운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요, 10년을 건너뛰어요. 그래서 이 운이 10년 뒤인 37에 들어옵니다. 37에. 그 다음은 또 47에 들어옵니다. 다음은 57. 다음은 61세 환갑성주운. 그 다음에 마지막 77세 노재성주운으로 끝을 맺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수히 많은 나날을 겪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올해 운이 괜찮은데 왜 이렇게 나는 안 풀리는 거야? 했을 때 올해 운은 나한테 좋을지 몰라도 뭔가 나에게 안 좋은 살이 있다든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조상님이 계시다든지 어떠한 터의 작용이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나에게 영향을 끼칠지는 다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올해도 좋고, 내년도 좋고, 후년도 좋고, 이렇게 매년 매년 좋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죠. 해운년이 매년 매년 기운이 바뀝니다. 아시죠, 여러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해서 12띠가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 12띠의 기운이 매년 매년 기운을 관장한다. 근데 이 기운에 따라서 나의 기륭화복도 영향을 받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 삼재 때래서 안 좋고 또 어떤 사람은 삼재가 아닌데도 뭐 평생의 삼재인 것 같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근데 우리가 잠시 잠깐 올해 이민년에는요 굉장히 운이 좋으세요. 해도 고작 1년인데 이 1년 안에서도 뭐 3, 4월만 괜찮고 5, 6월만 괜찮고 이렇게 달수로도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1년 12달이 다 좋은 사람은 드물어요. 그래도 우리는 1년에 대한 이 운맞이를 하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1년 동안 안에, 이 12달 안에 벌어지는 일 중에서 어떠한 운기가 상승될 때를 포착을 해서 그때 터지라고. 그래서 운맞이를 하는데요. 우리 이 성주운 같은 경우는요, 10년을 관장을 해요. 10년. 그래서 제가 누누이 다른 건 몰라도 엄마들이나 뭐 자녀분들, 있으신 엄마분들이나 이렇게 아빠분들, 뭐, 직장 생활 하시건 아니면 자기의 뭐, 본 영업을 하시든, 자영업을 하시든, 회사를 하시든, 여러 부류들이 있으시잖아요. 직업 간에도. 근데 이런 분들에게 정말 제가 단연코 성주운만은 놓치지 마세요라고, 열심히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성주운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고, 또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성주운이라는 거를 예를 들면 올해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내년에도 들어올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선. 하지만 문헌에도 나와 있는 이 나이대, 제가 아까 말씀드린 27, 37, 47, 57, 61세, 77세 이렇게 여섯 번 오는 성주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나이대예요. 그러면
이 나이대에 정해져 있다는 건 뭔가 중요하니까 이런 정해진 문구가 있겠죠. 문헌에도 기록이 돼 있겠죠. 근데 이 나이대가 아닌 다른 나이대에도 성주운이라는 거는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운의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일 수도 있고 뭐 정말 요만한 운과 이만한 운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롯이 성주운이라는 게 발복을 할 때에 이 운을 놓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 또 오늘 처음으로다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 그럼 도대체 성주운이 뭐야? 아, 이분이 자꾸 이 선생님이 성주 하는데 아 뭐야?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 성주운이라는 건요. 요즘 세대에서는 문서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서가 있죠.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요. 반대로 이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요. 또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문서고요. 또 반대로 사람이 죽는 것도 문서예요. 또 우리가 어떤 뭐 회사를 차리거나 영업장을 차리거나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죠. 그런 것도 문서죠. 근데 또 반대로 문을 닫는 거, 회사를 문을 닫거나 영업장을 문을 닫아, 그것도 문서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쉽게 말씀드렸죠. 하고 말고, 하고 말고. 이렇게 반대작용으로 일어나죠. 호사다마라고요. 운이 올 때는요. 좋은 것과 나쁜 게 같이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좋은 운이 저절로 와서 나를 막 발복시켜주고 나를 막 흥하게 해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죠. 왜? 너무 큰 운이 오니까. 이 운이 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운의 크기는 예를 들면 내가 그릇이라고 하죠. 내 운의 그릇은 요만한데 만약에 이만하게 큰 운이 온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운이 나에게 이렇게 부어주다가 결국은 넘쳐서 뒤집혀요. 그러면 있는 운마저도 없어지는 격이 됩니다. 그러면 안 오는 이만 못한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 이 사주 팔자를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운을 보거나 뭐 이런 점집에서 보든 철학관에서 보든 어디에서 이렇게 자기의 사주 팔자를 보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고 저떤 사람은 저렇고 한데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흔히 조금 뭐 신가물이 세다 아니면 조상가물이 세다 아니면 뭐 그런 기운이 조금 있다 아니면 좀 사주가 풍파가 심하시네요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특히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어떤 영향? 좋은 영향은 또 크게 받고 나쁜 영향은 또 작게 받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운을 받아서 내가 이 운의 활약을 좀 잘하자. 그리고 이 운을 좀 좋게 가자. 문서를 잡아서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모든 문서가 있어요. 아파트를 사는 것도 문서, 파는 것도 문서, 내가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문서, 아니면은 이직을 하는 것도 문서, 아니면 회사 안에서 뭐 승진을 하는 것도 문서, 잘리는 것도 문서, 여러 가지 문서에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 문서가 잘 잡혀야 우리가 부자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자 되는 문서를 옳은 문서로 바른 문서로 내가 받아들여야 내가 이걸 취해야 내게 돼야 내가 그 운의 활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이 성주운만큼은 제가 정말 목에 핏대를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꼭 놓치지 말고 받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 성주운맞이를 시작한 게 올해가 이제 단체로예요, 여러분. 단체로 운맞이를 시작한 게 지금 3년 차에 듭니다. 3년 차에 들어요.
뭐 어떤 해운년에는 한 번만 하는 경우도 있고 단체다 보니까 뭐 여러 사람을 모아서 해야 되고 또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또 힘이 들기 때문에 또 제가 일사가 뭐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남으면 모르는데 일사가 또 바쁘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매달릴 수가 없죠. 근데 때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되고 지금 가버리면 다시는 못 돌아오는 10년이나 지나야지 돌아올 수 있는 이 성주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바쁜 와중에 하루라도 시간을 빼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운을 좀 받아들이자 이런 취지에서 용기를 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이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뭐 53살에 운이 들어오고 55세에 운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운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1년짜리 운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성주운은 10년을 관장해요. 27에 받아서 37까지 타고 갑니다. 그리고요, 27에 받아놓으면 37가지 무수히 많은 문서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 문서가 옳은 문서, 바른 문서, 돈 되는 금전 문서로 가서 발복을 해서 부자 되시라고. 인생을 조금 업그레이드를 다른 사람보다 빨리 잘하시라고. 그래서 성주운을 받는 거예요. 또, 27에서 37 넘어갈 때, 27에서 한번 받았죠? 그러면 이제 다음은 37이에요. 37에서 또 받아. 그 다음은 또 47이에요. 그러면 이 47까지 가는 와중에 또 37에서 문서운을 받아놨으니, 옳은 문서, 바른 문서로 이게 활약을 하게 되면 내가 나름대로 금전이 풀릴 수도 있죠. 그러면 세세히 들어오는 이 세운에서 1년짜리 운은 세운이라고 하거든요. 10년을 관장하는 운은 대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주 운맞이는 대운맞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세운에서도 잘 되다 보면 내가 또 운맞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또 덧붙이는 거죠. 내 운에 큰 운은 하나 받아놨다 이거야. 근데 여기에 하나하나 또 혹을 달아주는 거예요. 점점 부풀으라고. 욕심이 많죠. 그렇게 운을 상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작 우리가 큰 운은 모른 채 모르고 지나가 버리고 세운에서는 올해 뭐가 들었어, 뭐 내년에 어떤 운이 들었어, 요 하나하나 1년짜리 세운에서 집중을 하다 보면 그것조차도 삐그덕삐그덕.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운 받았는데 내가 좋은 일이 없어요. 뭐운 받았는데 뭐 그닥 운의 활약을 못했어요. 이런 분들 계시죠. 너무 미비하니까. 그래도 그거라도 해서 운 활약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큰 운은 기본적으로 초석을 다지는 운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셔라 하는 거죠. 그래서 27에 한번 받고, 37에 받고, 47에 받고, 이렇게 차곡차곡 운도 저축을 하듯이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27부터 57까지 4번 동안 저축을 한 사람과 갑자기 57에 한번딱 받은 사람과는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죠. 말년복이 달라지는 거죠. 중년복도 달라지는 거죠.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 성주운이 거꾸로 우리가 성주바람이 들었다. 성주바람이 불었다. 성주가 뒤집혔다. 성주가 뭐 옳게 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 뒤집혔다. 이런 표현을 왜 하냐면, 성주가 들어왔을 때 성주를 받지를 못하고 내가 운의 활약을 못하고 또 더군다나 그 해운년이 나에게 조금 안 좋은 해운년이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감을 조산감을 이렇게 풍파가 많은 신약사주이거나 이런 분들은 더 뒤집히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주운이라는 거를 꼭 받아서 차곡차곡 좀 쌓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아까 27, 37, 47, 57, 61세,
그 다음에 77세 마지막 노재성 주운까지 이렇게 여섯 나이대를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음력 10월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또 있어요. 어떤 분들, 한 살씩 어리신 분들, 26, 36, 46, 56, 60세, 그 다음에 76. 이분들도 성주를 같이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지금이 음력 10월인데요. 이분들은 내년에 성주가 들어오시는데, 지금 음력 10월이면 내년 운을 벌써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희 무당들은 그렇게 통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력 9월부터는 내년 운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뭐 1월 1일날 땡 하고 운이 시작되고 12월 30일날 땡 하고 운이 마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서서히 시작돼서 서서히 저물게 돼요. 운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어차피 내가 내년에 성주운을 받을 거면 그러면 1월에 받는 게 제일 좋잖아요. 지금 10월에 받으시는 분들도 지금 해운년에 꽉 찬 달에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운이잖아요. 이때 놓치면 내년에는 못 받으세요. 꼭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때 정말 받을 걸 후회돼요. 지금이라도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 타이밍이 중요하죠. 내가 이 어떠한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떤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 그리고 어떠한 일을, 사람을 잡느냐 못 잡느냐, 다 타이밍이 문제인데 이 운을 잡는 것도 타이밍이라는 거죠. 이렇게 잘 알려드리는데 세상이 좋아져서 요즘에는요, 돈 안 내고도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놓치지 말고 이 운을 꼭 받으셔서 운의 활약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26세, 27세, 36세, 37세, 46세, 47세, 56세, 57세, 60세, 61세, 76세, 77세. 이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10년을 관장하는 성주운 대운맞이로 진행을 할 거다 이거죠. 대운이에요, 여러분. 1년은 세운, 10년은 대운. 10년짜리 대운을 꼭 받으세요. 그래서요, 오전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대부분이 뭐 이렇게 단체로 할 때에는 만약에 뭐 100명이 접수를 했다 치면 어떤 분은 뭐 예를 들면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오실 수 있어도 뭐 그냥 단체니까 뭐 그냥 싼 맛에 하니까 뭐 그냥 이렇게 안 오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요, 오시는 분들이 훨씬 유리하시죠. 안 오셔도 단체 성주운맞이라고 해도 성주운을 양껏 다 제대로 받아는 드리는데 오는 분들에 대한 특혜가 있어요. 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가 어쩔 수가 없느냐? 오신 분들은 공수를 내려드려요. 한 분 한 분 선생님들이 공수를 내려드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돈 천만 원짜리 굿을 해서 얻는 그 한두 마디 공수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돈 천만 원도 투자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운맞이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 뭐 소소한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다 모였지만 내가 참석만 한다면 공수를 들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공수를 내기 위한 개인적인 운맞이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개인적인 운맞이인 경우에는 안 오셔도 공수를 내드립니다. 못 오셔도 공수를 다 내서 그거를 제가 뭐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다 전송을 해드려요. 하지만 단체 운맞이는 공수 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오신 분들에 대한 특혜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제가 매년 어떨 때는 뭐 해운년
학교마다 달라요. 어떤 해에는 한 번 단체 성주맞이를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봄, 가을로 두 번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많을 때는 세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주운을 더 좋게 잘 받아들일까 연구를 하게 되죠. 근데요, 저도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유튜브를 보다 보면 많은 선생님들이 단체로 어떤 운맞이를 한다든지, 단체로 어떤 살풀이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요, 가격이 뭐 굉장히 뭐 몇만 원 선에서 하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저 대놓고 디스합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른 눈으로, 바른 시각으로 잘 꿰뚫어 보셔야 돼요. 5만원, 10만원으로 단체 운맞이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그분들은 박리담회식으로, 이게 장사도 아닌데 막 1,000명, 2,000명 이렇게 모집을 하죠.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예를 들면 인원 초과가 됐을 때 제 안에서의 인원이 있습니다. 왜?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그 인원이 있기 때문에 사람 이름, 그 사람마다 이름 다 호명해 줘야죠. 법문할 때. 그리고 또 이 생년월일 다 호명해 줘야죠. 또 그 사람의 주소도 다 호명해 줘야죠. 그리고 이 사람들 소원 성취 다 적어서 붙여야죠. 그런데요, 이분들을 한 명 한 명씩 한 번씩만 호명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저는 한 번에 끝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법문만 몇 시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거를 막 몇천 명을, 막 1,000명, 2,000명 이렇게 해서 하루에 끝낸다? 이틀에 끝낸다? 이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제가 성주 운맞이, 다른 운맞이에는 이런 걸 하지 않아요. 어떤 거냐면요, 다른 운맞이에서는 예를 들면 뭐 운맞이 형식으로 이제 하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근데요, 이 성주 운만큼은 10년을 관장하는 대운이기 때문에 준비물이 좀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운을 받더라도 애군액사를 다 풀고 운을 받지 않으면 운이 제대로 받아지지 않죠. 그러면 이분들 애군액사를 다 풀어드려야 돼요. 먼저 다 풀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운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요, 그냥 운맞이랑 틀린 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성주 운만큼은 그래도 10년짜리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큰 금액을 내서 하시는 분들과 동일하게 해드립니다. 어떻게 동일하게 해드리냐면요, 우리가 이제 애군액사를 푸는 준비물이 있어요. 헌 속옷, 입었던 속옷, 근데 이제 빨아서 세탁하셔서 보내셔야 되는데, 갖고 있는 헌 속옷 중에서 제일 낡은 걸 보내시라고 그래요. 또 손톱, 발톱, 머리카락, 이걸 같이 보내시라고 그래요. 이거는 애군액사를 푸는데 사용하는 준비물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뭐 본인 아들이 뭐 멀리 있어서 말을 못해서 뭐 어떻게 구할 수가 없어서 이러신 분들도 있죠. 그러면 그런 거는 또 제가 준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드려요. 근데 또 하나, 이 성주운에서는 중요한 게 새 속옷을 사서 보내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새 속옷이 필요합니다. 새 속옷이 왜 필요하냐면요, 이 새 속옷을 저희가 운맞이하는 동안 거기에 운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다시 반송해 드립니다. 제가 다시 댁댁마다 다 붙여드려요. 일이 끝난 다음에, 성주 운맞이가 끝난 다음에 다 한집한집 붙여드려요. 일이 참 많죠. 그러면 이 붙여드려서 이 운받은 속옷을 입으시라고 해요. 입으시면서 본인이 어떠한 중요한 일에 있거나 이 속옷을 운받은 속옷을 입고 다니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재수 보시라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라고, 그래서 운이 빵빵 터지시라고
그래서 이새 속옷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왜? 제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개인이 하는 운마지나 뭐 이런 것들은 본인이 그날, 당일날 가져오셔도 돼요. 근데 이 단체로 하다 보면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걸 미리 다 준비를 해야 돼요. 헌 속옷은 헌 속옷대로 다 허수아비에 이름 하나씩 다 쓰고 생년월일 쓰고 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새 속옷은 새 속옷대로 다 깨끗한 또 저희가 이렇게 종이에 다 접어서 하나하나 다또 생년월일과 이름 써서 다 준비를 일목요연하게 하게 됩니다. 그 준비 과정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운마지를 할 때에는 하루에 끝나는 것 같아도 그 전에 준비하는 시간이 수일이 걸려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시라고, 이운 받아서 좀 부자 되시라고, 내가 하는 일에 좀 발복하시라고, 그리고 특히 이게 문서운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서를 옳은 문서, 바른 문서, 금전되는 문서로 부자 되시라고 이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성주 운마지 준비. 이해가 되시죠? 저 굉장히 그래도 성심성의껏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혹여라도 이거 듣고도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시면 전화 주세요.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은 못 해드립니다. 뭐, 이거 보지도 않고, 성준이 뭐예요? 막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근데 일단은 영상을 좀 보시고, 그러고도 궁금하시다. 그러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주 운마지, 대운마지, 단체로, 단체 성주 대운마지 하는 날짜고요. 그리고 이제 마감은 적어도 저희가 한 3, 4일은 마감을 전해둡니다. 그래서 마감을 해서 그날부터 또 택배가 와야 되잖아요. 너무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 뭐 망설일 거 없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10년짜리 운인데,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은, 엄마가 받아주시는 거고, 또 본인이 일을 안 해도 우리 남편이 지금 운이 좀안 좋은데, 내가 받아서 남편의 운바지라고 하죠. 운을 이렇게 대신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가족이니까, 부부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10년 만에 오는 이 성주운을 다들 많이 받으셔서 정말 대한민국에 다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음에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Hello. 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번 영상을 촬영할 때마다 긴장이 되네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정보를 알맞게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마음이 아마 이 긴장감을 불러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제가 열심히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동짓날에 대한 운마지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너무 급하게 이제 동지에 대해 그래서 요번에 이제 행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참여를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드립니다. 부족한 면이 있으면은요, 저번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요, 이제 올해 12월 22일 동짓날이 되겠는데요. 이 동짓날이라는 거는요, 예전부터 작은 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음력으로는 구정이 되겠는데, 구정이 1월 1일이죠. 음력 1월 1일이 이제 정말 큰 설이 되는데, 절기로 봐서는 예전부터 12월 22일 동짓날을 작은 설이라고 했을 정도로 의미가 중요했죠. 왜냐하면 이 동짓날부터 새해의 기운이 열린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동짓날은 우리가 팥죽을 쏘아서 애군 액사를 또다 풀고
부정을 가시게 되죠. 팥죽으로 인해서 부정을 가시고 또 팥죽도 먹고 이렇게 예전부터 풍습이라는 게 내려져 왔는데요. 이렇게 애군액사를 푸는 작용이 이런 방법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새해를 열면서부터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때 우리가 새로운 기운을 그냥 맞닥뜨리면 새로운 기운이 흩어질 수도 있고 나에게 도달도 하기 전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 새로운 기운을 잘 받아야 돼요. 잘 받으시려면 애군액사를 다 가셔야 됩니다. 나쁜 걸 다 쳐낸 후에 그 다음에 새로운 기운을 오롯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동짓날, 우리가 새해 첫날, 정말 새해가 정말 시작되는 이 절기상으로 새해의 기운이 정말 오늘부터다 라고 행해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동짓날 애군액사를 나쁜 부정을 다 풀게 되는 거예요. 다 푸시고 그 다음에 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동지 행사를요 조금 각별하게 하루라도 빨리 남들보다 앞장서서 동짓날에 애군액살도 풀고 대운맞이도 같이 해드리려고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내년에 대박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영상의 내용은 내년 대박 나고 싶으신 분들, 정말 내가 뭔가 내년에는 조금 뭔가 쟁취하고 싶다, 뭔가는 하나는 이루고 싶다 이렇게 염원하시는 분들, 소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의 내용을 끝까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살고 또 한 해 한 해 해운년의 기운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륭화복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서 1세부터 예를 들면 100세 시대라고 하죠. 100세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좋을 수만도 없고요. 계속 나쁠 수만도 없습니다. 살면서 한 해 한 해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 기운이라는 거는 내가 태어난 사주 팔자와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내가 태어난 사주 팔자의 기운과 올해의 기운이 어떻게 만나느냐, 이 기운이 어떻게 융화가 돼서 꽃을 피우는지 꽃을 지우는지 그게 판가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해운년이라는 운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의 본연의 본인의 사주팔자가 기본이 되겠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집이 있어도 태풍에 시달리죠. 집은 잘 지어놨는데 비가 오면 태풍에 들이칠 수가 있는 거고 눈바람이 치면 또 그 눈바람에 또 이렇게 히떡히떡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흔들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내 사주가 아무리 좋게 태어난들 그 해운년 해운년의 기운에 내가 들이칠 수도 있는 거고 흔들거릴 수도 있는 거고 또 꽃을 피울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해운년이 될 때마다 신년의 운수를 보게 되죠. 올해의 운세는 어떤지. 가족이 4명, 5명이라도 한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4명, 5명이라도 다 제각각 운기가 다르듯이 그렇게 해운년마다 운기가 다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운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내가 올해 이민년을 어떻게 맞이해서 1년을 보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면요, 내년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 색깔을 가진 어떤 운이 들어오는데 내가 그 운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써먹을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좋을 수만도 없어요. 하지만 되도록 좋게 나가고 싶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알고 간다면 이 난관을 극복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런 걸 하나하나 밟고 가기 위해서 앞장서서 운을 받고 앞장서서 운세를 보고 돌다리도 건너간다 이거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대운맞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들이 이 운을 받으면 좋을까라는 거를 몇 가지 추스려 봤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요, 운을 조금 놓치신 분들, 내가
뒤늦게 알았는데 운이 들었었대요. 아니면 나는 올해 뭔가 될듯말듯계속 뭔가 성과를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올해부터 뭔가 시작을 하는데 아직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그리고 성주운, 문서운이 들었는데 내가 문서를 좀 놓치고 갔습니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첫 번째 해당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내년에 운이 발복하시는 분들 또는 내년에 운을 조금 받아서 이용해서 활용해서 이걸 키우고 싶으신 분들 내가 이 운을 써서 이 운으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를 소원을 이루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번 동진날에 애군액살 프리와 함께 이 대운맞이에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영업장을 가지신 분들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어떤 지금도 진행형이지만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년에 무언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어떤 영업이나 장사를 새롭게 계획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운을 받아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직장에서 어떤 단체나 회사에서 소속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직장에서의 승진도 운이고요. 또 직장 내에서의 이동 변동수도 운으로 작용합니다. 좋게 이동을 하느냐 나쁘게 이동을 하느냐 또 이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내가 조금 이동을 하고 싶어. 이직을 하고 싶어. 내가 이 직장을 지금 한 3년, 5년 다녔는데 이 캐리어를 이용해서 내가 다른 직장에 조금 높은 직급으로 아니면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옮기고 싶다. 이렇게 바라시는 분들. 이런 얘기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운이라는 게 작용한다 이거예요. 저희가 지금 뭘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대운맞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을 받자 이거죠. 운을 받아서 운을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 받아서 그냥 장롱 속에 가둬놓고 잘 이렇게 넣어놓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운으로다가 내년에 발복을 하기 위해서 이 운맞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을 받아서 어떤 거에 써먹고 싶으신 분들 어떤 소원을 이루고 싶으신 분들은 잘 운을 좀 받아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나는 뭔가 몸이 계속 건강이 아무래도 조금 약하신 분들 태어나서부터 약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살아가면서 내가 병마와 싸우시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동진날에 애군액살풀이를 어떻게 하냐면요. 대수대명으로 애군액살풀이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대신하고 또 목숨을 대신하는 게 대수대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한번 살려가자. 또 내년에 죽을운에 들으신 분들 아니면 내가 내년에는 사고수나 위험수에 있어서 내년에는 정말 발복은커녕 내가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렵다. 어디 가서 물어보면 내년에 좀 조심하세요. 내년을 잘 나셔야 되겠습니다. 내년에 상문이 드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운으로다가 역전 그리고 또 애군액살을 풀어서 소멸 이런 과정을 꼭 거치셔야 되겠습니다. 또 있잖아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내년에 이제 뭐 대박 띠 이런 거 있죠. 저도 이제 그런 걸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운이 들은 띠들이 많아요. 몇 띠가 됩니다. 저도 한 5띠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런 운이 들으신 분들이 만약에 운을 펼쳐야 되는데 어디 가서 보니까 운이 들었대. 그래서 내가 내년엔 정말 내가 으쌰으쌰 뭔가 될 것 같아. 근데 딱 내 발목을 잡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발목을 잡냐면요. 부정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부정이, 제일 강한 부정이 상문 부정입니다. 만약에요. 내가 이제 내년에 막 운이 좋은 시기가 딱 왔는데 하필이면 이때 집안에 상이나 예를 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다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 직계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신다든지 이런 상문이 들면요. 이걸 상문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 중에 상문 부정이 제일 무섭고 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상문 부정이 들면 어떠한 부정이라는 조건은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부정들은 그냥도 지나칠 수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도 그냥 흘러갈 수가 있는 거고 또 내가 좋은 기운이 왕성하게 들을 때에는 이 부정이 침범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드를 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요, 이 상문 부정만큼은 그걸 다 뚫어버려요. 다 뚫어버려요. 정말 강합니다. 상문 부정이. 그래서 우리가 상문 부정이 들었을 때에는 운맞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천도를 먼저 해드리고 운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예법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조금 추후에 다시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상문 부정이 제일 무섭다. 그래서 상문 부정이 들었을 때에는 오히려 이 운으로다가 내가 먼저 상문이 들기 전에 내가 운을 먼저 운으로다가 이렇게 막을 치자. 단단하게 내 운으로다가 나를 조금 단단하게 지키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집안에 어떤 상이 들 것 같아. 아니면은 지금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 있어. 아니면 내 자신이 아파. 아니면 누가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신 가정에서는 꼭 이 운으로다가 운맞이로다가 그걸 좀 막아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나쁜 걸 막는 것도 운입니다. 그러니까 운을 꼭 뭐 내가 100개를 다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마이너스 되는 거를 또 채우는 것도 운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차곡차곡 채워나가세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결혼을 해서 이렇게 부부가 가족이 생기죠. 근데 가족 간의 불화 그리고 이별, 공망 같이 있어도 무늬만 부부처럼 같이 있어도 너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냉랭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죠. 살얼음판처럼 항상 남남처럼 남들이 보여지기에만 부부처럼 그렇게 외롭게 사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요, 힘들고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부부의 이별이 들고 공망이 들고 불화가 있을 때에는 이런 운으로다가 또 극복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떠한 운이 들었을 때는 또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꼭 부부가 이별이 들고 공망이 드는 걸 보면 서로 어떤 산재가 들거나 아니면 어떤 해운년에서 한 분이 굉장히 안 좋은 해운년일 때 이별이 든단 말이죠. 공망이 든단 말이죠. 그게 더 깨지라는 수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막아가는 것도 운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이렇게 결혼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결혼 운이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노총각 노처녀. 아, 요즘에는 뭐 20대에 결혼하는 거는 꿈도 안 꾸시죠. 그리고 그렇게 빨리가? 아니 그렇게 결혼을 일찍 해?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사실은 20대에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건데 뭐 아기도 낳고 키우고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또 그때부터 내 제2의 인생을 누리기에는 20대 뭐 후반 정도나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셔서 생활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30대 초반도 이르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시대가 왔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거의 30대 중반 그쯤에 결혼을 할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본인들은 아, 나는 30대 뭐 한 초중반 한 33, 4, 5 이때쯤 결혼할까? 그때쯤 결혼해야지? 이렇게 생각들은 하시는데 그때 돼서 누가 있어야 말이죠. 그때 돼서 갑자기 결혼하려면 또 인연이 없는 경우에는 결혼이 또 늦어지겠죠. 그래서 30대 중반을 훌쩍 넘겨. 그럼 30대 후반, 40대가 돼. 그러면 누가 결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옛날에는 뭐 제첫자리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올 정도로 여자는 더더욱 불리한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도 아무래도 제약이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요즘 추세대로 본다면 정말 결혼운이 늦어지는데 결혼을
운이 늦어지는 것과 동시에 결혼을 못하고 싱글로 남는 분들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40대가 넘어서 결혼들을 하셔서 아기는 없어. 그래서 우리만 그냥 이렇게 잘 살아보자. 그래서 점점 인구도 줄어가고 아기가 태어날래도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결혼을 하고 싶어도 결혼이 잘 성사가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결혼을 하셨어도 자꾸 이별을 하셔서 또 일부종사를 우리가 못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일부종사를 못하시고 이부종사를 못하시고 자꾸 이렇게 이혼수에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운이 약하셔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운을 받으셔서 결혼운도 열리게끔, 이 결혼운이라는 것도 문서운입니다. 문서운. 그래서 이 문서운이 열리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서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또 부동산으로 본다면 우리가 뭐 집을 사는 것도 문서고 파는 것도 문서죠. 그리고 또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 이별을 하는 것도 문서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문서고 사람이 죽는 것도 또한 문서입니다. 또요, 관제 구설에 들으신 분들도 문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요, 이 문서가 다 옳게 가야 되잖아요. 양날의 검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서운이 옳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관제 구설도 우리가 이겨야 되고, 사람이 태어나야 되고 죽지는 말아야 되고, 아파트를 사야 되고 팔아도 또 좋은 값에 팔아야 되고 이렇게 좋게 좋은 쪽으로 작용, 옳게 옳은 문서로 작용을 하게끔 하는 게 운의 작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뭔지는 몰라. 나는 뭐 특별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선생님이 나열해 주신 거에는 나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그래도 내년에는 잘 살고 싶어. 그래도 내년에는 조금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년에는 뭔가 그래도 나는 뭔가 좋아졌으면 좋겠어. 막연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뭔가 이렇게 특별히 뭐 사업을 해야 뭐 잘하는 게 아니고 뭔가 크게 뭔가를 해서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린 건데 이렇게 뭔가 나는 그래도 특별하게 뚜렷하게 뭔가 내세우는 건 없지만 그래도 내년 한 해 잘 나고 그래도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합동으로다가 단체로다가 여러분이 하실 때 소소한 금액으로 뭔가 나도 여기에 한 몫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이제 연희궁 꽃대신에서요. 이번 이제 행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누누이 설명을 해드리는 분도 있었고 또 설명을 또 못해드리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이 단체로다가 합동으로다가 이렇게 여러분을 모여서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이런 행사라도 개개인이 하는 행사처럼 정말 절실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세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제가 힘을 내서 어떻게 하면은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하는 행사처럼 이걸 다 소신껏 해드릴까를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요. 이 개개인의 이름과 생년월일과 주소를 물론 다 알려주셔야 되고요. 이런 이름과 생년월일과 주소를 다 저희가 접수를 할 때 이제 다 기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 축원을 할 때, 일을 할 때, 축원을 할 때에 이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다 읊어가면서 한 분 한 분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주소를 다 읊어가면서 축원을 해드리고 제가 다 그걸 기입해서 올려드립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접수가 되시면 접수 날로부터 제가 이제 입재가 들어가서 기도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각자의 기도 내용 혹은 소원의 내용 혹은 뭐 본인이 이렇게 내가 소원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 이러신 분들은 제가 그 사주의 내용을 하나하나 파악을 해서 그 기도 내용을 제 나름대로 이분은 이랬으면 좋겠다. 이분은
이랬으면 좋겠다. 아, 이분은 이게 조금 부족해. 이분은 내년에 이게 조금 운이 강하니까 이쪽으로 조금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다 기입을 해서 소원의 내용을 또 그 축원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요, 또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은 또 준비물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시지만, 귀찮지만 어쩔 수가 없어서 못 보내시는 분들은 따로 비방을 쳐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되도록이면 준비물을 본인의 체취가 묻은 서려 있는 속옷과 본인의 분신이 되는 손톱, 발톱, 머리카락, 열 손가락, 열 발톱, 그리고 또 머리카락이 필요합니다. 근데요, 이런 걸 왜 준비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저희가 애군액살 풀이를 할 때 나쁜 걸 먼저 쳐야 좋은 걸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애군액살 풀이를 할 때 이 허수아비라는 건 본인의 몫으로다가 본인의 예를 들면 분신이나 마찬가지죠. 거기에 벌써 생년월일과 이름과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다 기재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1차적으로 기재를 하고 본인의 속옷과 손톱, 발톱, 머리카락을 전부 거기에 같이 싸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백살부나 삼재풀입으로 이렇게 다 여밉니다. 여밀 때에도 7매듭으로 다 여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7매듭을 여미는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했죠. 우리나라 전통이에요. 풍습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염을 할 때 7매듭을 으로 묶습니다. 그거와 동일하게 묶어서 내 대신해서 보낸다. 나를 대신해서 대수대명으로 보낸다. 나를 대신해서 내 목숨값으로 보낸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나를 한번 목숨을 사는 거예요. 나쁜 걸 풀면서 내 목숨을 한번 건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숨을 대신하게 되는 대수대명을 쳐드리기 위해서 본인의 속옷 그리고 손톱, 발톱, 머리카락이 필요한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아들이 멀리 살아서 혹은 말하기가 어려워서 말해도 안 줘서 그런 거 싫어해서 그러신 분들은 제가 준비물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만 말씀을 해주신다면 제가 다른 비방법으로 대처를 하는 방법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푸는 게 중요하시다. 푸시는 게 중요하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멀리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외국에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오늘 이 방송을 오늘 이후로 보신 분들은 준비물은 참여를 못 하시죠.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해드리냐면 만약에 늦게라도 도착을 하신다면 일이 끝난 후에라도 도착을 하신다면 일단 접수해서 풀어드리고요. 또 1차적으로는 그렇게 풀어드리고 늦게라도 보내오신다면 다른 액풀이를 할 때 아니면 제가 산에 가서 액풀이를 할 때 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풀어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늦게라도 성의껏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푸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해서 허수아비로 다 대수명을 치고 나서 이제 운을 받아드리는데 이 운맞이가 요번에 이제 동지 때에는 애군액살 풀이와 함께 대운맞이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운맞이를 성대하게 한 후에는 제가 삼산을 돌면서 또 기도를 올려드릴 건데요. 삼산이라는 거는 제가 임의대로 신령님이 어디 찍어주시는 데가 있으세요. 일이 끝남과 동시에 제가 딱 이제 영으로 받아서 삼산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삼산을 돌면서 다들 이번에 일하신 분들은 참여하신 분들은 다 기도를 올려드리고 촛불 발언을 해드립니다. 근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이런 일들을 해왔어요. 그런 분들은 다 노트에 적혀 있습니다. 그 노트를 가져가서 다 같이 촛불 발언 해드리니까요.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고요. 또 이제 제가 날짜가 얼마 없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날까지 21일까지 뭐
속옷 없이 진행하시는 분들은 21일까지 제가 접수를 받아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내년에 운을 놓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접수를 받을 계획이고요. 그래도 이 방송을 영상을 보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준비를 하시는 게 그래도 아직 기회는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정말 대운맞이를 성대하게 정말 한 분 한 분 개개인 하는 거 못지않게 제가 풀어드리고 받아들일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행사가 진행이 되는 날이 정해졌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접수가 뭐 임박했을 때 한 19일이나 20일 정도까지는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모든 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어디에서 어떻게 일을 한다. 몇 시에 어디에서 하니까 오실 분들은 오시고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을 반드시 해주시면 좋고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사진과 영상을 수일 내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벤트? 아니면 참석하신 분들만의 뭔가 보너스가 좋겠네요. 그런 게 있는데요. 제가 이런 단체로다가 여러분들 합동으로 하는 단체 행사에서는 어떤 일을 주관할 때 그 일을 중점으로 해드리는데 개개인의 이거는 개인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의 공수를 내드리지는 않아요. 공수를 내드리는 걸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참석하신 분들은 오는 것도 정성이고 가는 것도 정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한 분 한 분 공수를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들 한번 참석하신 분들은 또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하신 분들도 너무 서운해하시지 마시고 대운맞이 뭐 충분히 제가 이제 그 애군 엑셀프리와 대운맞이는 너무나 정성껏 해드리니까 오신 분들은 그래도 오시는 김에 뭔가 얻어가셔야 되니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공수는 내드린다. 그러면 혼자서 하는 몇 천만 원짜리 굿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갈까 말까 망설이신 분들, 혹은 뭐 그날 좀 시간이 뭐 애매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시라는 소리세요. 그런 말씀이세요. 일부러라도 그날은 조금 오셨으면 좋겠다. 하루를 내가 공을 치더라도 그 값을 한다. 더 이상 그 몇백 배의 값은 분명히 반드시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석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신청해서 접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이해가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조금 이해가 부족하셨다면 제가 전번에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성심껏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대운맞이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분들이 정말 행복하시고 대운맞이 하셔서 대박 터트리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